자, 여러분 또 살펴 들어가도록 하죠. 우리 기본서 82쪽을 좀 추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82쪽. 82쪽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83페이지 녹색이 보이죠? 그래, 이렇게 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색이 보이죠? 이것은 이렇게 묶어가지고 도시적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 도시적에 있는 토지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네 가지로 구분 지정해서 이용을 하고 관리를 한다고 그랬죠. 주거지역, 주택지, 상업지역, 상업용지, 공업지역, 공장용지 이렇게 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에 있는 땅 이렇게 구분해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보존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에 있는 땅 바로 녹지로 지정을 하게 되죠. 우리 도시락 안에 있는 토지 중 변두리에 가보면 아직도 논밭이 있고 야산들이 있습니다. 한 여기에다 지정하게 되는 것이 녹지이기 녹지죠. 이렇게. 그리고 바로 전국토. 국토는 아까 전 시간에 네 가지 용도적으로 구분해서 정해 놓고 있다고 그랬죠? 도시적 하나, 그 다음에 관리적, 그 다음에 농림적,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그래, 이런 것들을 용도지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공법에서는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좀 익숙하게 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용도지라는 게전 국토를 대상으로서 크게 네 가지를 구분 지정한다는데 네 가지 뭐냐 그러면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보존이 있다. 그 다음에 도시적은 다시 네 가지로 구분해서 지정한다는데 그 이름이 뭐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 관리적도 세 가지로 또 세분해서 정한다는데 세 가지가 뭐가 있느냐? 바로 보전 관리죠. 생산 관리죠. 계획 관리 있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용도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용도적 이름을 좀잘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주거적은 말 그대로 주택용지로 써라 이건데요. 주택용지, 주택을 개발해서 그런 땅으로 쓰세요라고 하기 위해서 쓰신 것이 주거적인데요. 이 주택도 유유상종하도록 규제하기 위해서 단독주택, 이 주택이란 것이 그 용도에 따라서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요. 구분하고요. 다음에 또 우리가 건축법 시행령을 통해서 그 주택의 유형을 단독주택은 다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공간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그래, 이런 주택도 유유상종하도록. 그래, 아파트면 아파트가 주로 들어가도록 하고, 단독택은 단독택이 들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저층주택은 저층주택만 들어가도록 하고, 중고층, 뭐 고층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도록 규제하기 위해서 이 주거적을 다시 간을세, 나눌 뿐, 나눠줍니다. 이렇게. 그래, 주거적은 다시 바로 여섯 개로 나눠져요. 그 여섯 개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제1종 전용 주거지역 그리고 제2종 전용 주거지역 그 다음에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이렇게 해서 총 6가지로 세분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주거지역 이걸 묶어서 전용주거지역 이렇게 하죠. 전용주거지역 그래 전용주거지역은 1종 2종 있구나 이렇게 일반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 있구나 이렇게 그리고 준주거지역 있는데 바로 이 것들은 주택이 들어갈 때 그 용도지역에 건축되어 들어갈 때 유유상종하도록 규제하고자 이 용도지 이렇게 세분해서 시작합니다. 이때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인 땅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는 주로 무슨 주택이 들어가도록 하고 있냐? 단독주택. 그래 어느 지역에 가보면 그 블럭에는 단독주택만 쭉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의 토지가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독주택이 쫙 들어서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요. 공동주택 중심으로 이용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 단독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관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1종 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그래 이렇게 짝치기를 해서 좀 읽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공동택이라고 하는 주택은요. 아파트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고 뭐 다세대도 있고 근다고 그랬죠. 기숙도 있고. 이 공동택은 또 층수가 유유상종하도록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4층 이하인 열택이라든가 이런 것만 들어와라. 그럴 때에 지정하게 된 것이 바로 1종 일반 주거지입니다. 이 4층은 층수가 어때요? 뭐 15층, 20층 등에 비해서 낮죠. 그러니까 낮을 자에서 저층이라 해요. 그래 저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때 쓴 것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래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주택. 저가 낮을 자거든요. 보통 4층이야. 그래 이 연립택만 쫙 연립택이 4층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계층이 한데요. 연립택 같은 조그마한 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또 뭐 다세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 주로 제1종 일반 주거지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아파트 단지에 가서 보면 그 10동이 쫙 있는데 1동부터 10동까지 있는데 그 층수가 뭐 15층이다 이렇게 20층이다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들어서 있는 단지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제2종 일반 주거지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요. 중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을 때 증대해 있는 용도지역이에요. 이때 중층이라는 것은 5층 이상부터 29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9층까지. 그런 아파트가 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있죠.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요. 중고층 주택 중심이에요. 그래 어느 아파트 단지에 가서 보았더니만 1동, 2동, 3동 짜 있는데 쫙 이렇게 있어요. 바로 5층, 뭐 10층, 20층, 뭐 30층, 40층 이렇게 쫙 한 단지에 이렇게 여러 층수가 다른 그런 건물에 들어서 있다. 그러면 이 단지는 바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인 단지입니다. 그래서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이렇게 중고층, 고층이라는 것은 30층 이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30 이상.
자, 뭐 그런 충수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준 주거적은 바로 이 주거 공간하고 옆에 있는 상업적 있죠. 이 법적으로 상업적에 있는 땅에만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유락살. 유락살 우리가 다음에 건축법령을 공부할 때 건축법령상 적용 대상인 건축물을 용도 분류파트에서 유락살을 공부합니다. 유락살이란 게 뭐냐면은 바로 유흥주점이 있습니다. 유흥주점. 여러분이 잘 아시죠? 유흥주점. 이게 대표적인 유락설이에요. 그리고 카지노 영업소, 무도장, 무도학원, 단란주점 중 그걸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이 큰 것. 이런 것들을 유락설을 한대요. 이 위자가 뭐냐면은 한자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유락설,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 손님 있죠. 손님에게 이 유락설을 운영한 자가 위로해주고 위로가 끝났다 싶으면 즐겁게 해주게 되는 시설이 유락설입니다. 용어가 그래요. 그래서 유락설을 이용하게 될 때는 이용료가 비싸겠죠. 이런 유락설은 이 전국에 있는 토지 중 유일하게 상업지에만 건축과 입지가 법적으로 허용돼요. 다른 용도 중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이런 상업적하고요 주거 지역에 공간이 딱 붙어 있으면 이 주거 공간 속에서 살고 있는 주민과 이 상업 시설을 이용하고 운영한 자 간에 서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용도적 사이 완충지대가 필요하다 해서 주거 있는 것이 준주거적이에요. 그래서 준주거적은 주거 기능을 유지하되 상업 업무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치합니다. 그래서 주택도 상가도 업무설도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준주거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 상업적 있잖아요. 상업적은 이 상가 건물 있지 않습니까? 상가 건물이 들어간 그런 용도적이 되겠는데 상가도요 유유상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이 상업적도 네 가지로 다시 세분치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상업적이다 그러면 그 도심 속에서도 한 가운데를 도심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또 부도심도 있겠죠. 부도심. 그래 도심과 부도심의 그 상업 기능, 업무 기능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친 것이 중심 상업지역이에요. 중심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이고, 그다음에 그 인근에 있는 상업지역에 다친 것이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공업지역에서 공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산품이 생산되어서 공급되죠. 도심들한테. 그때 그 생산된 공산품이라든가 저 농림지역 이런 데서 생산돼서 들어온 농산물, 임산물 또 그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도심인에게 상가를 통해서 유통이 될 때에요. 창고 있다 일단 저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창고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땅이 있어요. 그게 유통상업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근린적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 필요적으로 이용을 하자라고 할 때 지정된 것이 근린상업적이에요. 그래서 이 상업적은 네 가지로 다시 쪼갭니다. 중심 상업적, 그 다음에 일반 상업적, 그 다음에 유통 상업적, 그 다음에 근린 상업적. 이것도 처음으로 공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익숙하게 자주 반복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82쪽에 있죠. 82페이지의 기본서. 그걸 보시면서 자주 읽어두셔야 돼요. 82페이지 있는 것을 자주 읽어두세요. 자, 그래서 이 상업적은 네 가지가 있다. 중심 상업적, 일반 상업적, 유통 상업적, 근린 상업적이 있다. 이렇게. 이 유통 상업적은 조금 전에 제가 물류센터 창고 같은 건물이 주로 들어가는 그런
땅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통상업적은 주거공간으로는 절대 안 맞아요. 그래서 주택이라고 생겨서 일체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딱 각인을 해놓으세요. 주택이라고 하는 건축물 절대 건축할 수 없다. 유통상업적은 단독주택이라든가 아파트 같은 거 절대 건축할 수 없다. 알아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업적을 볼까요? 이 공업적은 말 그대로 공장용으로 개발해서 쓰지 않은 땅이죠. 공장. 상가 건물에 들어가는 땅은 상업적이고요. 주택지로 쓰는 것은 주거적으로 지정된다고 그랬죠. 그래 공장용으로 쓰지 않은 것은 공업적으로 지정되는데요. 이 공업적도요.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때 막 짬뽕을 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역시 유유상정하도록 규제를 미리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업적도 다시 세 가지로 쪼갭니다. 어떻게 쪼갰냐? 바로 이 중화공업, 공해성 공업, 공업이라는 것은 공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주 심나는 공장. 그런 것만 딱 수용해서 건축도록 하자. 저기 도시에서 좀 떨어진 산소 같은 데다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전용 공업적이다라고 지정을 해줘요. 그래 중화공업, 공해성 공업. 공업은 공장이다. 그런 공장을 건축도록 해서 용을 하도록 하자. 그럴 때 지정 것이 전용 공업적이에요. 그래서 이 전용공업적도 10만원 공장이 법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전용공업적은 바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주택은 지을 수 없다. 여러분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되어서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모 매수인이 중개사님다 주택 좀 지려고 하는데 땅 좀 중개 좀 했어요. 그러면 유통상업적에 있는 토지하고 전용공업적에 있는 토지는 주택이 절대 건축될 수 없는 땅이니까 중개를 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공장 중에서도 깨끗한 공장, 반도체 공장 이런 것들이 건축되도록 하자 해서 지정된 것이 일반 공업적이에요. 그래서 일반 공업적은 환경을 제하지 않는 공업지를 필요한 지역에 따라 지정한다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 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 그 인접지 근처에 바로 사원주택도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옆에 상가도 있으면 좋겠죠. 업무실이 들어갈 수 있다면 더더욱 좋겠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도록 하자 해서 지정해 놓고 있는 용도적이 준공업적입니다. 그래서 준공업적은 공장, 조그마한 공장 이것들을 경공업이라고 그래. 경공업 등 가벼운 공장을 건축을 하도록 허용하고 더 나가서 상업기능, 상가도, 또 주거기능, 주택도, 업무시설도 함께 들어가도록 하자 이거죠. 주거기능, 상업기능, 업무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것이 준공업적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 아무튼 공업적은 세 가지가 있다. 전용공업적, 일반공업적, 준공업적 있다. 준공업적은 바로 사원 아파트 같은 것을 건축하도록 하자 해서 지정한 땅인 만큼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용도적이기도 하다 이렇게 하십시오. 아파트가 나와서 말씀드린 건데요. 아파트는 뜻이 그렇습니다. 공동택인데요. 공동택인데 이게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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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공동택을 아파트랍니다. 이게 뜻이에요. 아파트가 무엇이냐 그러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그런 공동택 말한다. 그러면 이것은 공동택 중 아파트에 해당하는가 한번 맞춰보세요. 1층은 기둥만 박아가지고 이 건축물의 부속 용도의 주차장이 턱 들어갔습니다. 이건 주차장, 부속용 주차장.
부속용, 부속용도의 이 건축물 부속용도의 주차장, 주차장, 2층 주택, 3층 주택, 4층 주택, 5층 주택. 이것은 아파트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1. 아파트이다. 2. 아파트 아니다. 몇 번일까요? 맞췄죠, 여러분들? 자, 바로 아파트이다 그러신 분은 틀린 거예요. 아파트가 아니다. 이게 2번이 답이에요. 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세보니까 1층은 주택하니까 주택으로 쓰는 층수 계산할 때는 안 들어가죠.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그래서 이것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4계층이다 그래요. 그래서 아파트가 될 수 없죠.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이렇게 다섯 개가 돼야 된다. 5계층.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인 주택을 아파트를 한다고 아시고, 아까 이 주택이 이렇게 4계층으로 끝났다. 주택이 4계층 끝났다. 그러면 이게 공동택이라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계층이고 주택으로 쓰는 이 한계동호 바닥면적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연립주택이라 해요. 그리고 660제곱미터 이하이다. 그러면 그것은 다세대주택이다 그래. 이게 뜻이에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계층 이하이면서 그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바로 660제곱미터 초과하면 연립, 660제곱미터 이하면 다세대다 이렇게. 자, 다음 우리가 또 건축법령 공부할 때 그걸 또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요, 법적으로 이 주거적에 있는 땅 중 일종의 땅은 절대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아파트는 일종 전용 주거지하고 일종 일반 주거지는 건축할 수 없고요. 2종 전용하고 2종 일반, 3종 일반 주거적, 준 주거적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상업적 있죠, 아까. 상업적은 유통 상업적만 아파트 못 짓고 나머지 용도적인 중심 상업적, 일반 상업적, 근린 상업적 아파트 건축할 수 있어요. 공업적은 전용 일반 공업적 아파트 건축할 수 없고 아파트는 준 공업적에는 건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땅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돼서 활동을 하게 되었고 뭐 건설회사에서 중개사님 그 지역에 우리가 우리 회사에서 아파트를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천세대를 건축할 수 있는 그 땅을 좀 작업을 해서 우리 아파트 건설회사에게 좀 중개를 해준다면 그에 상한 중개 수수료는 20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도적에 있는 땅을 찾아서 그 지주들 만나가지고 우리한테 땅을 넘겨주라. 얼마에 줄 테니까. 해서 계약서 쓰고 계약금 주고 해서 작업을 해서 서류를 딱 넘겨줘야 되는 것이겠죠. 근데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있는 땅을 준비해서 그런 작업을 해서 주었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자, 아무튼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적도 좀 처음에 두 번 출제됐기 때문에 잘 좀 들어두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우리가 공부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녹지적, 녹지적도 다시 세 가지로 세분합니다. 이 녹지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에 있는 토에 있다 이렇게 지정한다고 그랬죠. 녹지적은 뭐 하려고? 보존하려고. 이 도시에 이렇게 있다. 도시에 있는 토지가 있다면 도시에 있는 토지 중 주택용으로 개발하자, 상업용으로 개발하자, 공장으로 개발해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지정하지만 변두리에 농지, 산지가 있다. 그러면 그건 보존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도시민에게 허파 역할, 그리고 산소 역할,
오아시스의 역할,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하자 해서 지정해 놓게 되는 용도적을 녹재기라 해요. 녹재기에 식물들이 자라도록 해가지고 거기서 이 식물들이 산소를 생산해서 우리 도시민한테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산소 같은 지역이죠. 산소를 생산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먹어가지고 산소를 생전에 나가죠. 우리가 내뱉게 되는 게 뭡니까? 이산화탄소인가요? 그래, 이산화탄소를 내뱉으면 또 식물들이 다 흡수해서 처리해 주죠. 그래서 식물들이 잘 자라도록 하는 그런 녹적은 정말 소중한 지역이고 정화를 시키는 지역이니까요. 보존해야 되겠죠. 이런 녹적은 바로 도시역 예각지대에 지정이 되어지는데 이 녹적도 다시 세가로 세 번에 수정합니다. 이 도시역의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의 땅이 개발할 대로 개발해가지고 개발할 땅이 바닥났다. 그때 그런 개발용지로 제공을 해나가도록 미리 녹적 일부의 땅을 준비해 놓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런 땅은 자연 녹적이다라고 정을 해요. 그래서 자연 녹적은 녹적의 일부인데요. 바로 보존할 도시역 안에 있는 토지 중에서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있는 땅이 뭐냐? 그러면 자연 녹적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바로 여러분께서는 83페이지 거 있지 않습니까? 자연 녹지죠.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시적 이렇게 있다. 도시적 예각지대 가보면 바로 산이 있고 산에서 산이 있고 도시적 예각지대 가면 산이 있고 산에서 뭐가 내려올까요? 1. 범이 내려온다. 2. 물이 내려온다. 뭘까요? 물이 내려오는 거죠. 물이 내려오면 우리 선조들은 물을 버리지 않고 물을 이용하여 농사지기 위한 땅을 여기다 만들어놨어요.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물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물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경지를 만들어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도시역 안에서도 이런 농경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농업지역 생산을 위해서 개발해버려야 되겠습니까? 일단 개발을 유보시켜야 되겠습니까? 개발을 유보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농경지에다 지정을 해놓고 있는 것이 생산 녹지이다. 생산 녹지이다. 생산 녹지는 그래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쪽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농업적 생산이지 공업적 생산 땡. 임업적 생산 땡.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발 필요가 있는 쪽으로 지정해 놓은 땅이다. 그 다음에 이 도시역 예각지대 가면 이렇게 산이 있다고 그랬지 아까요. 이 산은 어때요? 자연환경 그대로 잘 보존 처리해야 되겠죠. 그 경관 잘 보존 처리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산림도 좀 보존해야 되겠죠. 이런 도시역 안에 있는 이런 산지에 따신 것이 보전 녹적으로 지정됩니다. 그래서 보전 녹적이 나오죠. 그래, 녹적은 세 가지가 있구나. 자연 녹지적, 생산 녹지적, 보전 녹적이 있구나. 세 가지가 있다.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적이 있다. 이렇게. 이 녹적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세 가지 이름을 꼭 기억하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어. 다시 한번 보존 녹지죠. 생산 녹지죠. 자연 녹지가 있다. 이거 하고 아까 관리죠. 보존 관리, 생산 관리죠. 계획 관리 있습니다. 이 관리적 명칭하고 유사하면서 하나가 틀리죠. 그것도 주의. 거기 83페이지 보면 나 있죠. 녹적은 보존, 생산, 자연 녹지가 있는데 관리적은 보전, 생산, 계획 관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용어를. 그래서 관리적은 보, 생, 계. 녹적은 보, 생, 자. 이렇게 기억을 미리미리 좀 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걸 머리에다가 내야 되니까요. 자, 이왕의 본짐에 이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보존 녹지 중 똑같은 조건이라면 이렇게 도로가 있고 이렇게 세 필지 토지가 나왔는데 다 이게 3억에 나왔다. 3억. 매도가가 3억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용도를 보니까 이것은 자연 녹지이고요. 이건 생산 녹지이고요. 이것은 보존 녹지라 합시다. 똑같은 3억이요. 조건도 똑같다면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 있는 토지를 챙기게 낫겠습니까? 바로 3번이죠. 3번이 아니라 뭡니까 이게? 1번, 2번, 3번 합시다. 이러면 또 달라지네. 바로 1번을 챙겨야 되겠죠. 자연 녹지역은 바로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니까 똑같은 녹지역이긴 하나 그래도 개발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서 땅값 상승이 높은 지역은 자연 녹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자연 녹지역에 있는 땅을 챙겨놓은 것이 좋습니다. 이런 안목을 기르자 해서 우리가 지금 부동산 공법적 지식을 습득하고 있고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공인 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됐을 때 중개를 이렇게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이 공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때 중개요인한테 이 세 필지를 설명하면서 브리핑하면서 똑같이 3억에 나왔지만 보존 녹지역이 그래도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이걸 사둔 게 좋습니다. 이러면 땡이단 말이죠. 자연 녹지역이 상대적으로 좋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적으로 명칭을 쫙 봤습니다. 그리고 그 지정 목적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82, 83쪽에 있는 용도적들을 좀 자주 읽어두시고 그 명칭을 미리미리 익숙하게 해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용도적을 지정을 하게 될 때 아까 누가 지정하고 변경한다고 그랬습니까? 1. 우리들이 할 수 있다. No.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까 했죠. 오직 이걸 할 수 있는 이런 용도적을 우리 토지에다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법적으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용도적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장 하나하고 다시 한번 국토교통부장 하나하고 17개 시도사하고 또 누가 했다고요? 대도시장. 대도시장이 뭐다고요? 팔도돼 있는 시장 중 인구 몇만 명 이상인 도시대장 50만. 이거 알아주시면 좋겠죠. 자, 이네들만 이런 용도적을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용도적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계획적으로 한다, 무계획적으로 한다, 계획적으로 한다. 무슨 계획으로? 도시, 군, 가지로 입안에서 결정해가지고 한다 그랬죠. 이렇게 용도적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해 나가도록 각각의 지역별로 토지용의 제한을 가야 되겠죠. 야, 이 토지, 이 용도적에 있는 토지는 이런 용도의 건축만 건축해라 라고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그럴 목적 가지고 이 용도를 지정했으니까. 그런 용도적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은 86페이지를 보면 나오죠. 86페이지 보면 용도적 지정효과 행위제한에 가지고 용도지역 86페이지 보면 가로 1번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을 건축제한 용도지역은 이런 것들을 말해요. 용도지역 동그라미 보면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령은 88페 가면 나와 있어요. 88페 보면 용도지역별 건축제 나와 있죠. 바로 88페이지 가로 3번 용도지역별 건축제 안에서 그거 보면 영 제71조 1항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영은 대통령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말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시행령을 영 이렇게 하고요. 거 보면 법, 바로 76조 제1항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할 때 그걸 법이라 해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거 보면 제1종, 여기요. 여러분이 제1종 일반 주거지에 있는 토지를 만났다. 여기가 제1종 일반 주거지인 토지다. 여기에 있는 토지가
중개물로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중개를 해주려고 한다. 그 토지를 매수하려는 매수인이 중개사한테 물어본다. 이 토지를 가지고 내가 이러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그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답변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러면 답변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88페이지에 이 표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여기 있는 토지는 이걸 보여주면서 이런 것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바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가 건축법 시행령 표 1, 뭐 1호 단독태 이거 됩니다. 뭐 나범 또 그 됩니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 A인 쪽에 있는 칸은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연합법률 시행에서 허용을 시키고 있어요. 이런 것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옆에 도시군계획조례가 제한한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이 도시군계획조례 할 때 이 조례는 어디에서 만드는 법규범이라 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지방의회에서 만든 법규범의 조례라고 그랬죠. 이 조례는 여기 각각 그 도시, 군내, 지방자치단체 이때 도시라고 하는 거 조금 전에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도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제도, 시에서 바로 만든 조례는 도시계획조례를 하고 팔도되어 있는 군에서 만든 조례는 군 계획조례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도시는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제도, 팔도되어 있는 시를 말해요. 그런 도시에서 바로 만든 지방에서 만든 조례를 도시계획조례, 군의에서 만든 것은 군 계획조례 이렇게 해요. 이걸 합성하시기 위해서 도시군계획조례라는데 도시군계획조례에서 바로 지자체마다 야 우리 도시에 우리 군에 있는 제1종 전용 주거지 안에서는 이런 용도의 건축만 건축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칸에 있는 것들은 바로 각각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왼쪽 칸에 있는 것은 대통령령이 시행령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제1종 전용 주거지 있는 토지라면 이것 다 건축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이것도 바로 참고로 좀 보시고요. 자, 그래 제2종 전용 주거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쭉 있죠. 제1종 일반 주거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쭉 나오죠. 제1종 일반 주거지는 몇 층야만 된다? 4층야만. 다만 주택법 시행령상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택은 바로 주택으로 5층까지 건축을 허용합니다만은 그것이 아니면 4층 이하만 건축하도록 기재받죠. 4층 이하를 저층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1점 일반 주거지는 저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91페이지 통과해 보고요. 93페이지를 보실까요? 93페이지 보면 6번 준주거적 있죠. 이 준주거적하고요. 준주거적 그리고 준공업적, 준자 따라온 거. 그리고 상업적 있죠. 아까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상업적 있죠. 이 준주거적, 준공업적, 그 다음에 상업적 네 가지. 그리고 계획괄적. 이런 장소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법에서 규정해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만은 건축할 수 없다라고 건축할 수 없는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 보면 준주거지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그것도 또 함치 없는 것 이런 것들은 건축할 수 없다 이거죠. 이것이 아니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넘어가 보실래요? 넘어가서 보면 94페이지에 중심 상업적도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고 일반 상업적도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없는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96페이지 유통상업적도 건축할 수 없는 10번 근린상업적도 건축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13번 준공업적도 건축할 수 없는 건축이 나와 있죠. 넘어가서 보면 자
이 녹즙이 세 가지가 있죠. 보존 녹즙, 생산 녹즙 다 허용되는 건축물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 몇 층야만 건축하느냐? 여기요. 이 녹즙 세 가지는 법적으로 4층야밖에 건축 못해요. 이 관리역도 4층야밖에 건축 못합니다. 이렇게. 관리적 있는 땅에 따도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때 4층야밖에 못 짓는다. 녹즙 세 가지 있었죠? 그것도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때 4층야밖에 못 짓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것도 한번 봐보시고 넘어가서 쭉 넘어가서 보면 106페이지 19번. 계획관리에서도 건축할 수 없는 거죠. 없는. 보니까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4층 이하만 건축해라 이런 의미죠. 나머지 통과하고요. 108페이지 가보세요. 108페이지하고 109페이지 보면 농림적하고 재난보전이 나오는데 이 농림적하고 재난보전적은 바로 주택 중에서도 농어가 단독택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민들을 위한 단독택은 안 되고요. 거기에 현재 살고 있는 농민들 의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의식주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림지역, 재난보전지역, 보전성이 강한 용도지긴 하나 농민들, 어민들 주택 필요하니까 농어가 단독택은 법적으로 건축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109페이지 보면요. 재난경 보전지역 있잖아요. 재난보전지역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거 놔놓고 우리 국토위 계획 및 연안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만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연환경 보전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나 해가지고 농어가 단독택하고 초등학교만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한번 기출된 바 있거든요. 그래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보전성이 셉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우리 원주민들이 농민으로서 어민으로서 살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 농어가 단독태니까 그건 건축해도 된다. 그리고 농가 어가 주택에 탄생된 우리 훌륭한 그 초등학교 애들 있잖아요. 그네들 7살, 8살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 자연환경 보전자 간에 초등학교가 없다면 어디까지 가야 될까? 읍내까지 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 초등학생 애들이 어떻게 산속에서 읍내까지 걸어 다닐 수 있단 말입니까? 아침, 저녁 그렇다고 해서 부모들이 다 등하교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재난환경 보전지역에는 학교 중에서도 학교란 것이 유치원도 있고 초, 중, 고, 대학이 있는데 그런 학교 중에서도 유일하게 뭔만 되느냐? 여기 초등학교만 된다. 이 초등학교는 바로 의무교육이거든요. 그렇죠? 의무교육. 모든 학부모가 취학을 시켜야 할 그런 의무 교육 기관이 초등학교 가정이니까 초등학교 건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초등학교 건축물은 허용된다. 이거 가지고 출제했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옳은 것. 단 도시 군계시로 정하는 것은 죄. 이렇게 해서 그래서 두 가지를 알고 있는가를 출제했습니다. 답은 초등학교로서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봐두시면 좋겠죠. 자, 아무튼 지금까지 이 국토의 계획 및 연안 법령에 나오는 바로 용도 지역과 용도적 지정에 따른 의, 그리고 각각의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할 때 적용되는 그러한 층수 제한 문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 유락스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각각의 용도 지역 안에서 허용된 건축물은 이렇다라는 표까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자, 이것들은 꼭 기초 과정으로서 필요하다 해서 보았으니까 여러분들도 좀잘 봐주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